네, 개장 전 오프닝 리포트입니다. 오늘도 목표 주가 그리고 투자 의견의 변동이 있는 종목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공개합니다. 자, 상향 조정된 종목이 오랜만에 나오죠. LG화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향 조정된 종목에서는 위메이드, 그리고 방산 쪽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 아모레 퍼시픽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LG화학부터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매수 의견 유지 74만원에서 82만원으로 상당히 강하게 올렸는데요. 이제 3분기와 관련된 부분 다각화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LG화학을 찍고 있습니다. 우선 양극재가 견인을 했던 첨단 소재의 성장이 화학 쪽의 부진을 만회한 그런 내용인데요. 실적 전망을 보면 매출은 예상치를 하회하지만 영업이익이 전망치를 부합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첨단 소재, 배터리 이쪽에서 계속해서 실적 개선이 나오는 게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악의 화학 다운 사이클에서 더욱 빛이 나는 신사업 차별화. 이제 그러니까 이 화학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이제 2%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적으로 신사업 중심의 체질 개선이 의미가 더 커졌다는 얘기인데요. 이제 올해 처음으로 배터리하고 첨단 소재의 영업이익 비중이 50%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당분간 이제 단기적인 영업이익의 감소에 실망할 게 아니라 이익의 질이 점점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주목하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러한 첨단 소재의 이익 추정치 그리고 멀티플을 높이게 되면서 목표 주가도 같이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목표 주가 하향 조정된 종목들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위메이드입니다. 하나증권 그리고 매수 의견 유지 8만원에서 6만원으로 낮췄습니다. 펄어비스도 그렇고 위메이드도 그렇고 오늘 나온 리포트들의 게임주들은 거의 다 목표 주가 하향 조정되어 있는데요. 자, 우선 3분기 관련해서는 이제 기존작들이 이제 매출이 점점 떨어져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전분기 대비 10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르4와 관련해서 한국과 글로벌 2분기에서 3분기에서도 이런 조금씩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3분기에 지금 신작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뭐 인건비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고정비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해서 누를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위메이드 플레이가 만들고 있는 소셜 카지노 사업 확장과 관련해 가지고 마케팅 집행이 늘게 되면서 우선은 3분기보다는 4분기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될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자, 4분기 관련해서 미르M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신작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르M 글로벌 버전입니다. 지금 올해 4분기에 출시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레전드 오브 이미르 2023년 출시 계속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점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미르M의 국내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점을 들면서 목표 주가 낮췄습니다. 네, 다음은 방산 쪽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매수 의견 유지 10만 5천원에서 8만 3천원으로 낮췄는데요. 우선은 전방위적인 성장, 지배구조 재편에 대한 혼조 구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3분기와 관련해서는 매출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고 영업이익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회사별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테크윈, 그리고 한화 디펜스 모두 다 긍정적인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한화 파워 시스템과 한화 정밀기계 즉 팔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주사에서 방위사업부를 떼올 예정이고 그리고 자회사 디펜스를 합병한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동시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변동성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해서 기존 방산 사업에 집중했다는 프리미엄이 약간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을 반영해 목표 주가를 단기간으로 낮췄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증권 그리고 매수 의견 유지 6만 5천원에서 4만 8천원으로 낮췄는데요. 수요 부진의 끝을 기다리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팔리지 않은 재고가 많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부진할 것이다 보면서 매출액이 전년 대비 4%, 영업이익 3% 둘 다 감소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모멘텀은 역시 OLED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만 OLED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장기 방향성이 OLED 쪽에 포인트가 있고 이노 OLED와 같은 모멘텀도 계속 유지된다고 얘기하면서 경쟁사 대비해서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높은 고정비로 인해서 경쟁사 대비로 의미 있는 점유율이 침투되는 것을 좀 제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선은 장점은 있지만 우선 디스플레이 수요가 나쁘다는 부분을 더 먼저 반영합니다. 목표 주가 낮췄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키움증권 투자 의견이 매수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약간 특이한 점이고요. 목표 주가 14만 3천 원에서 14만 원으로 약간 낮췄습니다. 체질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얘기하면서 3분기는 쉬어가고 4분기는 제도약이다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우선은 면세 채널 그리고 중국 사업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쪽에서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다 긍정적으로 기대를 걸고 있고요. 국내 사업은 매출이 크지 않다 정도로 해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약에 대한 4분기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작년부터 계속해서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그리고 채널의 효율화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2023년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체질 개선의 흐름이 점차 뚜렷해질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오프닝 리포트였습니다.